이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 사는 제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친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공부하는 담을 쌓고 지냈던 문제아였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된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진 거다.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갑갑한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난 어머니를 졸라 독서실을 다니게 되었다.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햄버거나 토스트를 씹으며 PC방에서 놀다가 퇴근하신 어머니가 날 감시하러 오는 시간이 되면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척을 했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2학년의 첫 학기가 끝난 후 방학 때가 돌아왔다. 내가 엇나가지만 않게 지켜보시는 부모님은 철없는 막내 아들을 더는 못 봐주시겠는지 방학기 시작함과 동시에 과외를 시키셨다. 내가 다니던 독서실도 고시생들이 많이 사는 관악구의 D동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좋아하는 PC방도 못 가고 투명한 감옥에 갇혀 공부만 하던 내게 어느 날 신선한 무언가가 다가왔다. 그날도 독서실 바로 옆 빌라에 혼자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자리에 돌아왔다. 그런데 책상 위에 캔 커피와 쪽지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다. 쪽지에는 누가 봐도 분명한 여성의 아름다운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기분 나쁘실까봐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쪽지 남겨요. 다리 떠는 소리랑 문자하는 소리 조금만 조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PS, 잘생기셨어요. 한창 사춘기의 중고딩 남자들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고독하고 강한 사람인 줄 안다. 하지만 마지막에 써있던 추신이 그런 나를 말렸다. 장난기가 많고 괄괄한 성격 탓에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던 나는 한껏 상기된 얼굴로 반대편을 살폈다.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쪽지를 남겨놓고 부끄러운 건가? 한껏 들뜬 나는 그대로 공부를 접고 나와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마 상민아, 나온나? 노래방이나 가자. 햄이 쏜다. 지랄하네. 일단 우리 집으로 온나 임마. 참고로 내 친구 상민이는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어머니는 유명한 무속인이신데 산속에 혼자 사신다고 했다. 그런데 재력이 꽤 되시는지 학생 혼자 자취하는 방이 보증금 수천에 월세 60 정도였고 용돈도 아주 넉넉했다. 상민이도 그런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사주나 관상 등을 잘 봐주어서 학교에선 아주 유명했다. 하지만 언제나 아이들의 심심풀이 대상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나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지난해 반에서 학급비를 모아 스승의 날 선물을 사려고 했을 때였다. 그런데 체육 시간을 마치고 보니 내 사물함에 있던 학급비가 사라졌고 한참을 뒤져도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런 나를 비난했고 난 나대로 화가 치밀어 올랐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던 그 상민이가 갑자기 교실을 박차고 나가더니 옆반에 불량한 아이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다. 그 아이가 당황한 듯 상민이를 밀치며 때리려는 찰나 내가 달려들어 그놈을 때려 눕혔고 놈의 가방에서 학급비가 나왔다. 그 뒤로 나는 친구들이 상민이를 장난감 취급하면 불같이 화를 냈고 그렇게 상민이는 나와 죽마고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독서실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상민이의 집으로 갔다. 야, 행님 오늘 쪽지 받았다 임마. 대박이다. 뭔 쪽지? 왜? 누가 니 죽인다 카드나?
그니까 평소에 착하게 좀 살지, 새끼. 니네 임마, 친구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나? 이거 봐라, 일단. 그렇게 한참을 쪽지를 들여다보던 상민이는 벼랑간 생각에 잠긴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이렇게 말했다. 야, 이거 좀 불안한데 뭔가. 왜? 뭐가? 니 질투나서 그러는 기가. 아, 새끼 진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너그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 태반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춧발을 던지겠노? 그러고 네 다리 떠는 소리랑 문자 하는 소리가 그렇게 거슬릴 정도였으면 진작에 네 옆사람이 뭐라 했겠지. 그리고 너그 호실에서 여자는 그림자도 못 봤다 임마. 뭐 새로 왔는갑지 뭐. 하여튼 씨, 형님 인생에 드디어 꽃이 필 느낌이 온다 임마. 기분도 좋은데 노래방에나 가자. 그렇게 나는 상민이와 노래방에서 3시간이 넘도록 놀다가 헤어졌다. 내가 독서실로 들어가려는 찰나 상민이가 나에게 말했다. 야, 아까 했던 말 진짜 흘려대지 마래. 뭔가 불안하니까 안 엮이게 조심해라. 한참 고공행진을 하던 내 기분을 다운시키는 그 녀석의 말 한마디. 그렇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날 걱정하는 것임을 잘 알기에 난 알겠다고 하며 돌아섰다. 그런데 내 자리에 새로운 쪽지가 있었다. 낮에 받았던 것과 같은 글씨체였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11시에 옥상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기다릴게요. 뭐지? 데이트 신청인가? 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반대편을 둘러봤지만 공부에 찌는 고시생들만 있을 뿐 여자는 없었다. 그런데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한 자리가 내 눈에 들어왔다. 보통 독서실 책상의 물건이라고 해봐야 교재와 필기구, 노트북 거치대가 다였다. 하지만 그 자리의 책상에 책은 단 한 권도 없었고 웬 액자 하나와 각종 과자들, 그리고 무언가 쓰여진 나무 장식품 하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이질적인 물건이 눈에 띄었다. 한여름에 빨간색의 목도리가 걸쳐져 있는 것이었다. 이 찜통 더위에 웬 목도리지? 그리 생각했지만 내 눈은 이미 액자 쪽에 가 있었다. 눈부시게 흰 피부와 이목구비가 너무도 뚜렷한 또래의 여자아이가 꽃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쪽지를 남긴 걸까? 난 최대한 공들여서 답장을 썼고 그 책상에 올려두었다. 낮에 주신 커피 잘 마셨습니다. 제가 일으키는 소음은 꼭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뵐게요. 그리고 PS, 진짜 이쁘시네요. 뭇한 얼굴로 그녀의 책상을 내려다보던 나는 이럴 때가 아니지 하며 얼른 집으로 갔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샤워를 했고 군대 간 형의 방으로 가서 향수도 뿌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오늘은 상민이네 집 그쪽에서 잔다고 둘러댄 후에 10시 30분쯤 다시 독서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자리를 흘금 쳐다보니 내가 올려둔 쪽지가 없어졌다. 난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20분을 보내다가 마침내 시간이 되어 옥상으로 올라갔다. 난 MP3로 노래를 들으며 그렇게 한껏 부푼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11시 30분이 되어도 그녀가 오질 않는 것이다. 진짜 바람 맞은 건가? 내가 쪽지에 무슨 실수라도 했나? 난 기분이 조금 상해서 독서실로 돌아가기 위해 옥상 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옥상 문이 잠겨버렸다. 남아도 독서실에 계시는 경비 아저씨가 퇴근하시면서 문을 잠그신 것 같다. 열대로 푹푹 찌는 날씨에 난 상민이에게 전화를 하려 휴대폰을 꺼내어 들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당시 42만 컬러의 액정을 뽐내던 내 휴대폰 스크린에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이다. 뭐고 이거? 아따 재수 없거라 씨. 난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지켜들고 반대편 옥상 난간에 몸을 반쯤 올렸다. 그러자 신호가 잡힌다. 통화음이 한참 울리자 자다 깬 듯한 상민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씨, 니 뭐고 이 시간에? 아따씨. 야, 내 좀 도와둬. 내 옥상에 갇혔다, 씨바. 아따, 가지가지 한다, 새끼. 뭐 하다 그랬는데? 그 귀집아 만나려고 왔는데 경비 아저씨가 문 잠그고 퇴근한 것 같다. 전화도 안 터져서 지금 난간에서 겨우 전화 걸었다 이거. 하여튼 빨리 좀 와둬, 어? 그런데 갑자기 상민의 목소리가 뚜렷해지며 파르르 떨려온다. 야! 니 빨리 난간에서! 뭐라고? 안 들린다! 아, 이 똥폰, 씨. 전화는 그렇게 끊어져 버렸다. 일단 상민이와 통화는 했으니까 이제 난간으로 내려오려는 순간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나를 꽉 움켜잡는 것이다. 그리고 뒤통수에서 싸늘한 숨결과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가 그리 급해? 나 왔어. 누구세요? 저 떨어질 것 같은데 장난하지 말고 일단 놔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 척 하는데? 내가 애원할 때 너도 안 들어줬잖아. 무슨 깨짱으로 다시 끼어들어왔어? 살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 더, 더 애원해봐. 여자는 점점 힘을 주며 날 난간 위쪽으로 밀어 올린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온몸이 경직이 되어 고개조차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꼼짝없이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을 때 꽝하는 소리와 함께 상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우야! 어딨노? 성우야! 야, 이 새끼야! 상민이는 내 이름을 외쳤고 그 순간 날 밀던 그 힘이 멈칫하더니 서서히 날 놓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몇 초가 지났을까? 갑자기 고개가 움직여지며 난 내 의지로 난간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반대편 입구로 올라온 상민이가 날 발견했던 것이다. 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어버렸다. 씨, 뭐고 이거? 씨, 야, 새끼야 빨리 좀 오지. 내 진짜 죽을 뻔했다 임마. 씨발. 미안. 야, 내 아래층에서 뭐 좀 확인할 거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 보느라고 늦었다 아이가. 야, 일단 내 좀 부축해도 내 여기 못 다니겠다. 내 방금 귀신에 홀린 것 같아 진짜. 뭔 일이고 이거? 그래 맞다, 네 잠시 홀렸었다. 상민이는 날 부축해서 잠시 앉혀놓고는 내 가방을 들고 나왔다.
난 도저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 상민이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고 상민이 집에 누웠다. 아이고 빙시야, 네 맞은편에 있는 좀 특이한 책상 못 봤나? 어? 여자 사진 있는 책상 그거? 봤지. 내가 쪽지도 남겼다. 목도리 봤더나? 그리고 혹시 의자도 빼봤나? 아니, 그냥 사진 보고 쪽지만 올려놓고 집에 가서 씻고 다시 왔지. 여자 사진 보느라고 목도리는 그냥 넘겨붙다. 아이고 이 화상아, 의자라도 한번 빼보지 임마. 의자에 뭐 있었는 줄 아나? 뭐 있었는데? 아직 다 마르지도 않은 하얀 국화 꽃다발이 있더라 임마. 뭐라고? 네 바보가 죽은 사람이라고 그 책상 주인 말이다. 납골당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해놓는다 아이가. 살아 생전에 쓰던 옷이나 물건하고 좋아하던 음식들 놔둔다 그 말이다. 맞나? 그럼 설마 내가 진짜 귀신 만난 기가? 그런 것 같다. 아까 네가 난간에서 전화하고 있다 해서 집 밖으로 나와가 독서실 옥상 쳐다보니까 네가 보이는 기라. 근데 와, 네 뒤쪽으로 기다란 머리카락이 보이는 기라. 어두워가지고 옷 얼굴은 못 봤는데 100% 여자였다. 아무튼 책상이 그래 돼 있는데 독서실 주인이 모를 리가 없을 기다. 내일 함 같이 가보자. 내도 좀 궁금하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난 상민이와 함께 독서실을 찾았다. 독서실 총무 형에게 주인의 전화번호를 받아 근처에 사는 주인을 찾아갔다. 중년 아줌마인 독서실 주인은 날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놀라 주저앉는다. 아이고, 네가 왜 여기 있노? 이 나쁜 새끼야. 왜 죄값을 안 치르고 여기 있노 말이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 진정 좀 하세요. 한참을 오열하던 아주머니는 상민이의 설명을 듣고 정신을 차리시더니 날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아이고, 참말로 똑같이도 생겼네. 그렇게 나와 상민이는 어제의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었다. 독서실의 그 특이한 자리는 원래 건물주인인 아주머니의 딸이 쓰는 자리였다. 그런데 딸이 같은 호실에서 공부하던 한 학생에게 마음이 생겼고 서로 쪽지를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그 남자는 여학생의 어머니가 부자인 것을 알고 돈 때문에 그 딸을 납치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딸이 심하게 반항을 하자 남자는 딸을 옥상 쪽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 뒤에 도망쳐버렸고 딸은 수치심에 옥상에서 그대로 뛰어내려버린 것이다.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남자가 하필 나와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그렇게 놀랐었던 것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민이가 말했다. 와, 내도 갑자기 소름 돋네야. 내가 그 책상을 제대로 안 봤으면 아마 지금쯤 네 장례식장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건 또 뭔 소리고? 내가 어제 뭐 하나 확인했다가 옥상에 늦게 올라갔다 했다 아이가. 뭐 의자 빼보고 국화 꽃다발 봤다며. 그거 말고도 책상 쪽을 유심히 보는데 무슨 조각칼 같은 걸로 이름이 하나 파여있는기라. 정욱, 하트 이렇게 말이다. 우리가 뭐 평소에 이름 부르더나 야, 마 이런 식으로 부르지. 근데 그 이름을 본 순간 왠지 니를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지는기라.
그래서 어제 네 이름을 옥상에 올라가가 그래 외쳤던 것 아이가. 내가 네 이름 부르는 소리 들리니까 뒤에서 밀던 게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네 이름 안 불렀으면 그 여학생이 끝까지 니를 그놈으로 오해했을 거고 그 다음은 상상도 하기 싫다야. 그렇게 상민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녀석이 마치 나의 구세주처럼 느껴졌다. 난 그날 바로 독서실을 옮겼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민이와 함께하면서 기이하고 무서운 일들을 종종 겪게 되었다. 반응이 좋다면 켈베로스를 통해서 조금 더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 그럼 이만.